안녕하세요, 여러분. 북치는 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난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난타 기초 스트로크를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아직도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북치는 떵주의 채널을 보시면 옆에 빨강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꼭 꾹꾹꾹꾹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엄지척 요게 있거든요. 엄지척,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댓글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다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꼭 붙이는 떵주 채널 구독, 구독,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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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하던 게임이 있어요. 모나리자 게임 아시나요? 억양을 높게 해서 얼마나 빨리 말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했거든요. 지금도 하면 되려나?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쵸. 이거 아직 살아있네. 이거를 이제 직접 난타 치는 걸로 스트로크로 접목을 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왼손으로 좀 강박 연습하는 데는 이 모나리자가 정말 최고거든요. 모나리자가 순서대로 번호를 1, 2, 3, 4라고 친다면 우리가 보통 1 홀수 강박은 오른손, 2, 4 짝수 강박은 왼손을 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요거를 가지고서 강박을 어디에 두어서 이제 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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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저 요렇게.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요렇게 강박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리듬을 메트로놈 그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오른손 강박과 왼손 강박을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계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좀 속도가 느리면 이제 완전 초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초급에서 중급 단계, 중급 단계, 그 다음에 고급 단계.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북을 한 북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원북으로도 해보고, 투북 버전으로도 해보고, 쓰리북 버전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타점을 이용해서 모나리자 요 리듬을 점점 스피드 있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 강박과 왼손 강박을 정확하게 칠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건지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서 실천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과연 어느 정도 단계 실력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요. 스트로크가 점점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 영상 한번 공개할게요. 다 같이 보시러 가실게요. 고고!
Bye.